안녕하십니까. LBC 방송국 소장 임초롱입니다. 네, 상담 전후 효과 많았나요? 연애 얘가 있다면. 상담 물어보는 거죠? 네. 제가 이 젊은 나이에 주례를 두 번이나 썼을 정도로 상담 효과는 확실합니다. 잘 고백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고백은 진실을 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지만, 진실은 자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는 것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, 진심과 기술적인 게 조합된다면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가장 특이했던 사연 혹시 하나 소개해 줄수 있나요? 굉장히 19금인데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, 내 시간 관계를 요구하는, 내 시간 지속적인 관계를 항상 요구했던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이별을 구했던 여성의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. 본인의 연애사가 궁금합니다. 네, 끝내줍니다. 네, 이 얼굴로도 일단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요. 뭐, 네, 그렇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LBC, 네, 하이파이브 해야겠군요. 여자 손을 막, 제가. 네,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통은...